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페이퍼플레이입니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로 복주머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쉽게 만들어 복을 담아보세요. 저희에게도 복대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2장, 전통 무늬지 1장, 벨크로 1개, 스티커류와 따풀이 필요합니다. 재료 구매처는 더보기란을 참조하세요. 주머니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색이 아래로 놓이게 둔 다음 가로 세로 삼각접기 한 후 중심에 맞춰 네 군데를 접어주세요. 방석접기가 되었네요. 이렇게 네 군데가 열리지 않도록 풀칠해 주세요. 위 아래쪽만 중심에 맞춰 접어주세요. 열리지 않게 풀칠해 주세요. 다 되었네요. 같은 방법으로 한 장 더 만들어주세요. 두 장으로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조립 과정에서 알려드릴게요. 덮개를 만들어 볼게요. 무늬가 아래로 놓이게 둔 다음 길게 반을 접었다 편 후 문접게 할게요. 이렇게 긴 부분을 반을 접어서 접었다 펴주세요. 끝이에요. 간단하죠? 주머니와 덮개를 조립해 볼게요. 덮개의 중심선을 제가 미리 표시해 두었어요. 이 중심선 위아래로 주머니를 붙여줄게요. 중심선에 맞춰 위아래 주머니를 붙였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덮개 부분을 풀칠해서 이렇게 접어 올려 붙일게요. 이렇게 접어 올려 볼까요?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랫부분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만들어지겠지요? 자, 윗부분에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덮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중심선에 맞추어서 양쪽을 삼각접기 할 거예요. 자, 오른쪽부터 접고 왼쪽 접어서 열리지 않게 풀칠해 주세요. 뚜껑을 이렇게 끝까지 접어 내릴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끝점을 이 끝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줄게요. 바로 돌려볼까요? 복주머니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바짝 내리면 이렇게 더 미니 복주머니가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벨크로를 붙여 볼게요. 벨크로는 서로 암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은 보들보들하고 왼쪽은 까끌까끌하네요.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보들보들한 쪽 오른쪽을 이렇게 먼저 떼어내서 위쪽에 붙여주시고 까끌까끌한 아래쪽은 아래쪽으로 붙여볼게요. 열었다 닫았다 해볼까요?
복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만들어졌네요. 기본 복주머니가 만들어졌어요. 복주머니 완성이에요. 무언가 장식을 하고 싶으신 분은 작은 종이 한 장과 매듭 장식을 준비해 주세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으로 문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로세로 삼각적기 한으로 펴주세요. 위아래만 가운데 중심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양옆은 뒤로 접어줄게요. 뒤로 접어서 중심에 맞춰 접어줄게요. 이게 끝이에요. 자, 이 문양을 여기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쉽고 간단한 문양이에요. 이 매듭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느낌이 또 다르죠? 위 내용은 엄마표 꼬물꼬물 종이접기 책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복주머니 응용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하고는 크기가 조금 다르죠? 접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준비물은 색종이 2장, 전통 무늬지 1장, 벨크로 1개, 매듭 장식 하나, 따풀이 필요합니다. 덮개 길이가 좀 더 기네요. 주머니 접기를 다른 방법으로 소개할게요. 색이 아래로 놓이게 둔 다음 이번에는 문접기 할 거예요. 반 접었다 편 후 중심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양쪽이 열리지 않도록 풀칠해 주세요. 긴 쪽을 이렇게 짧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한 장 더 만들어주세요. 덮개는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조립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덮개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중심선이 보여요. 이 중심선 윗부분에만 주머니를 붙여볼 거예요. 자, 일단 오른쪽부터 붙여보는데 아래의 끝점과 윗끝점이 이렇게 서로 일치하게 만나게 겹쳐서 붙여줄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겹쳐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다시 아랫부분을 겹쳐서 붙여줄 건데요. 덮개의 윗부분을 먼저 접어내려 붙여줄게요. 이게 더 편리하답니다. 왼쪽 올려주고 오른쪽 올려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겹쳐서 붙여줄 건데 이 부분만 풀칠을 해야 돼요. 이렇게 흰색 부분만 풀칠을 해볼게요. 붙여준 다음 뒤집어 볼까요? 복주머니 모양이 나왔지요. 얘를 이렇게 살짝 펼쳐보면 안쪽에도 주머니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윗부분도 모양을 만들어서 접어 내려야겠지요. 처음에 한 것처럼 중심에 맞춰서 양쪽을 삼각접기 한 후 접어 내려 볼게요. 이걸 붙이기 전에 준비된 장식이 있으면은 같이 붙여 볼게요. 역시 이 끝점이 여기 끝점에 맞추어서 접어 볼게요. 이렇게 안쪽에도 벨크로를 붙여서 열었다 닫았다 해볼게요. 응용 복주머니 완성! 종이접기의 기본형 문접기와 방석접기를 이용한 쉽고 간단한 복주머니 어떠셨나요?
이렇게 전통 문양 스티커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적인 동그라미 스티커를 이용해서 문양처럼 꾸며줄 수도 있답니다. 이런 문양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장식들이 있으면 장식을 서로 앞뒤 연결을 해서 주머니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답니다. 안쪽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스티커와 장식을 이용해서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서 목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티커가 아닌 문적기 기본형을 응용해서 복주머니를 만들 경우에는 다양한 전통지를 이용하셔서 같이 이렇게 윗부분에도 모양을 달리해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복주머니로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할게요.